오늘 뉴스원 2023년도 5월 28일자 기사입니다. 서정욱, 한동훈 키워주는 사인, 홍준표, 조국, 심평, 조정훈 때릴수록 쑥쑥이라는 기사에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. 이 사람들이 키웠네요. 강성 보수 성향인 서정욱 변호사가 홍준표 대구시장, 조국형 혁신당 대표, 심평 변호사, 조정훈 국민의힘 총선 백서 TF특위위원장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키워주는 4인방으로 규정했습니다. 때리면 큰아버죠. 서 변호사는 28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자성하고 안 나오려고 했는데 자꾸 출마 쪽으로 때리는 사람들이 있다며 대표적으로 홍준표, 조국, 심평, 조정훈 등 4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참 이어 정치인은 맞아야 큰다며 이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키워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홍 시장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정치 초보 갑툭튀 총선 말아먹는 애라며 전당대회 근처에서 어신거려서 안 된다고 연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. 자기보다 낫지요. 자기보다. 돼지 무슨 뭐 흥분제인지 뭔지 뭐 그걸로 유명했던 사람이. 심평 변호사는 국민의힘 내 친한계가 친한 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 전 위원장이 당권을 잡을 경우 대통령 탈당이라는 큰일 날 수 있다며 한 전 위원장의 견제구를 던졌습니다.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. 임기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모두 국민들이 잘 도와야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.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들어가면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. 조정훈 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의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는 거 분명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한편 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은 운명 공동체로 옛날부터 물과 물고기였다며 두 분은 화해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.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때린다는 것은 관심이 있으니까 때리는 것이고 관심이 있는 이유는 가치가 있다는 뜻이요. 때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 그런 거예요. 관심이 있고 또 때릴 가치가 있으니까 자꾸 한동훈을 때리니까 한동훈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. 나는 평소에 한동훈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비록 국민의힘당이 선거에 패배는 했지만 한동훈 후 정치인으로서의 매너는 이번 패배로 인해서 이 돋보이고 민주적이고 신사적이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더민주 이재명과 격이 달랐죠. 이재명은 당내에서 독재를 휘둘러서 공포 분위기로 더민주를 몰고 가는데 선거 패배 후 한동훈이 당원들이나 협조한 사람들의 챙기는 매너는 사력 있고 예의 바르고 매우 민주적이고 인격적인 태도를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참 인격이 된 인물이구나. 비록 국민의힘당이 패배는 했지만 한동훈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. 오늘 뉴스원 2024년도 5월 28일자 기사에서 서정욱, 한동훈 키워주는 사인, 홍준표, 조국, 심평, 조정훈 때릴수록 쑥쑥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.